오늘은 통가지 조림 한번 해볼게요. 가지는 500g 4개. 꼭지 요걸 끼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. 이런 식으로. 오늘은 쪽쪽 꽂아서 우리 집에 그 농사 지은 거 막 굽어가지고 거의 보면 가지 굽어. 요거는 많이 안 기니까 쪽쪽 꽂았지.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하나. 다집니다. 이렇게 다져줄게요. 실파 세 줄기. 그냥 이렇게 물 없이 조금 구워줄게요. 기름 한 스푼팩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조금 더 닫을게요. 불은 중불로 하세요.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. 마늘도, 통마늘 한 줌. 한 톱 깠는데 16개 돼요, 16개. 벌써 이것이 이렇게 쭉 늘어져요. 이렇게 되면 물 부어서 물쟁이를 넣고, 다시마 4장 80g 진간장 2스푼 반 그리고 멸치 액젓 1스푼 반 넣어가지고 졸일게요. 조청 넣어주세요. 조청 한 스푼 반 조청은 나중에 한 마리 센 불로 졸여주세요. 맛술 한 스푼 팩 넣으세요. 거의 다 됐어요. 나머지 중간에 뒤집어 주세요. 고추. 그리고 고춧가루. 참기름 한 스푼만 넣으세요. 다 쫄아. 자, 이제 볶습니다. 파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. 먹어봅시다. 이렇게 머리 요거를 딱 잘라면 돼요. 손님상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쫙 이렇게 기다란 접시에다 놔주면 고급스럽고 좋아요. 밥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가지만 먹어야 되겠어요. 밥을 안 했어 내가. 마늘 먹어봐. 마늘도 보슬보슬한 맛이다. 멸치도 먹으면 돼요. 호로호로 먹게 돼. 호로호로. 이렇게 먹을까? 가지 한 개 금방 먹겠다. 더 먹어야겠다. 이게 통째로 먹으니까 한 줄씩 이렇게 먹으니까 재미도 있네. 금방 먹고 완전 밥 반찬이다 이거는. 진짜 밥도둑이다. 너무 맛있어.
적당하게 간이 맞아. 밥에 한 줄 이렇게 싹 걸쳐서 먹으면 맛있겠네. 한 줄씩 걸쳐서. 뭔지 알지 엄마?